네, 안녕하십니까. 양사장의 트윈스볼. 오늘은 이 원래 트윈스볼 투나잇 플러스를 올리는 날이에요. 하지만 지금 지난주에 한 경기밖에 뭐 우천 취소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고, 또 이제 전반기가 끝나가는데, 네, 사실은 이거를 전반기가 공식적으로 끝나면 컨텐츠를 진행하려 했으나, 뭐 사실상 이제 반환점도 돌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구 공백, 이렇게 한번 결산하는 콘텐츠로 메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전반기 선수 결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타자 편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오늘 이두 개의 영상 가지고 이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기 선수 결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각 선수 한 명당 세 개의 이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기록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선수의 숨겨진 스탯과 전반기 최고의 순간, 마지막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 평가까지 또세 파트로 한 선수당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선수 평점은 주관적입니다. S, A, B, C, D로 나눌 텐데, 뭐, 이 의견은 제가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저와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의 어떤 활약상은 이렇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타자는 홍창기 선수부터 이영빈 선수까지 경기 수대로 끊어놨습니다. 15명, 투수도 15명이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창기 선수를 보겠습니다. 홍창기 선수부터 시작한 이유는 전반기에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75경기를 뛰면서 3할 3푼 8리의 타율, 그리고 출루율이 무려 4할 7푼 5리가 됩니다. OPS는 0.914고요. 3홈런에 32타점. 뭐 아직 반환점을 이제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91안타. 건강하게만 뛴다면 홍창기 선수가 본인의 커리어 하이 기록을 넘어서서 네, 진짜 한 170개, 80개 정도까지 때려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승리 기여도는 3.98로 팀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WRC 플러스, 득점 생산력에서도 163.6.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올 시즌의 홍창기입니다. 지난 시즌이 끝이 아니었어요, 홍창기 선수는. 자, 그래서 히든 스탯과 전반기 최고의 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진율이 지난해 17.2%에서 올해 12.9%로 감소를 합니다. 이 스탯은 지난해 홍창기 선수를 보면은 타율은 조금 떨어지고 출루율은 4할 대를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삼진이 많았던 이유는 볼을 많이 보다가, 네, 삼진을 뭐 많이 당하고 또 불리한 카운트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삼진율이 조금 높았지만, 올해는 삼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불리한 카운트로 들어가기 전에 타격을 하는 모습도 충분히 포착이 되고 있고요. 투 스트라이크를 먹더라도 자기만의 확실한 스트라이크 존, 그리고 컨택률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삼진율이 줄어든 게 득이 되면서 타율도 올라가고 세부적인 스탯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득점권 타율 역시 지난해 2할 6푼 6리에서 3할 3푼 9리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고의 순간은 홍창기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도 끝내기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5월 19일에 부처님 오신 날에 NC전 연장 끝내기 안타, 5점 차를 뒤집은 이 끝내기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홍창기 선수. 자, 그리고 선수 평가를 해보자면 처음부터 역시 뭐 홍창기 선수는 S 두 개죠. 대체 불가입니다. 10개 구단 톱 타자 중에 최고고요. 네, 지금 활약은 뭐 거의 진짜 리그에 내놔도 아깝지 않을 강백호 이정우 다음 홍창기란 얘기가 나오니까, 뭐 양의지도 있고 하지만 이 선수의 또 커리어가 어디까지 갈지, 저는 선구안만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오랫동안 이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기 때문에 홍창기 선수가 또 후반기에는 생애 첫 골든글러브까지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LG 트윈스 캡틴 김현수 선수인데요. 햄스트링 부상, 뭐 코로나 검사를 받느라 한 경기 빠졌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조금 김현수 선수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3경기나 출장을 했습니다. 2할 8푼 1, 2의 타율, 김현수와 걸맞지 않는 타율이긴 합니다만 출루율은 3할 8푼 1, 2, 장타율은 4할 6푼 8리. 그래도 나름 비율 스탯은 괜찮습니다. OPS 0.849지만 더 올라야 되겠죠? 팀내 홈런 1위, 12개로 팀내 홈런 1위입니다. 49타점을 기록하고 있고, 승리 기여도 1.85, 득점 생산력은 134.3입니다. 자, 분명히 지난 시즌 전반기와 비교했을 때 김현수 선수의 스탯은 아쉽기는 합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 2할 3푼 7리밖에 때려내지 못했고, 좌투수 상대 타율이 지난해에는 3할 6푼 6리였는데 올해는 1할 8푼 1리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가 스탯적인 부분에서는 지난해 전반기에 김현수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후반기에 식었지만
하지만 저는 김현 선수가 올해 스탯적으로 좀 부진한 시즌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후반기에 반등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현 선수가 충분히 고생을 하고 있고 스탯도 올라서 올해 FA 좋은 조건으로 LG와 재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6월 22일 SSG전 한 경기 두 개의 홈런. 김현 선수가 문학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SSG와의 경기들이 좀 남아있는데 SSG 상대로 진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김현 선수 활약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부진하다긴 하지만 LG 타자들 가운데 그래도 뭐 홍창기, 최은성 다음은 아무래도 김현수입니다. 네, B+를 매겨봤고요. 스탯만 보면 아쉽지만 누가 김현수를 스탯으로만 평가하나요? 이 김현수 선수는 스탯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의 지금 위치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숙제는 후반기에 햄스트링 부상에서 벗어나서 좌익수로 복귀를 해야 이제 수비 포지션의 퍼즐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경기에 많이 나온 선수 김민성 선수입니다. 올 시즌 71경기에서 타율이 1할 9푼 9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런 5개 23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는 사실은 김민성 선수가 아쉬운 게 맞는데 또 히든 스탯 보면은 3루수 중에 수비를 가장 잘한 선수예요. 평균 대비 수비 승리 기여 리그 2위. 그러니까 수비로 가장 승리에 많이 기여한 선수가 오지환 다음으로는 리그에서 김민성이란 얘기죠. 그리고 531.2이닝 동안 실책이 단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허경민 선수가 조금 더 수비를 김민성 선수보다 많이 소화를 하고 실책이 세 개에 비해서 이 김민성 선수는 실책이 두 개밖에 안 된다. 직관 가서 보시면은 3루 쪽으로 공이 가면은 일단 편해요. 네, 김민성 선수가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또 건강하게 시즌을 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저는 뭐 공격에서 진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지만 김민성 선수는 팀에 좀 필요한 선수죠. 이 정도 수비가 되기 때문에 스타팅 라인업에 계속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고의 순간은 4월 15일 고척 키움전 요키시 상대로 역전 3런을 기록했던 김민성 선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평점은 C-. 아무래도 최악의 공격력을 보였기 때문에 C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그와 대비되는 최고의 수비력을 가진 3루수인 거는 뭐 아마 타팀 팬들이나 LG 팬들 모두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건강했다는 점. 네, 그래서 후반기에는 공격 지표만 좀더 끌어올려서 타율이 한 2할 한 5푼 정도까지만 끌어올려주면은 출루율이나 장타율은 타율에 비해서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3할 때 후반에 출루율, 4할 때뭐 초중반에 장타율 정도만 해준다면 수비와 더불어서 좀더 타선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정주현 선수입니다. 정주현 선수도 70경기에 출장을 해서 2할 3푼 1위의 타율, OPS가 0.648이에요. 3홈런 10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정주현 선수 공격 스탯. 뭐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의 스탯을 예상하시는 팬분들 많았을 겁니다. 저도 예상을 했고요. 4월에 좋긴 했지만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저는 최근에 정주현 선수가 스타팅에서 밀리고 퓨처스에 내려간 이유는 바로 수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시즌 실책이 11개를 기록 중입니다. 원래 수비에서 뭐 이를테면 김민성 선수급 혹은 오지환 선수가 지금 실책이 7개인데 그에 비하면은 정준 선수의 실책은 11개로 좀 많은 편이에요. 실책이 한 자릿수, 한 5개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정준 선수가 2루수로서 충분히 쓸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실책들이 좀 늘어나고 하면서 아마 이상호 선수가 스타팅으로 좀 나오고 7월에는 그리고 퓨처스까지 내려가지 않았나. 수비가 흔들린 게좀 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든 스탯은 정준 선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번트를 못 든다는 좀 선입견?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희생번트가 성공이 7번, 실패가 3번이고, 10번 중에 7번을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률은 70%입니다. 10번 이상 희생번트를 시도한 선수들 가운데서 리그 전체 2위입니다. 박해민, 김상수, 김지찬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정주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트를 잘못 든다는 거는 오해인 것 같고요. 최고의 순간은 5월 14일 삼성전 호수비 퍼레이드. 기억나시죠? 구자욱이 정말 아쉬워했던 타구와 마지막에 이제 릴레이로 9회 동점 주자를 잡아냈던 거. 제가 직관을 갔던 경기였는데 이것처럼 정주현 선수가 만약에 후반기에 콜업이 된다면 수비에서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 스타팅 2루수로 나서는 횟수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 평점은 D고요. 공격력은 이해하는 부분이죠. 솔직히 뭐 정주현에게 뭐 3할 타율
혹은 뭐두 자릿수 홈런 이런 걸 바라고 쓰는 거는 아닌데 수비력이 나빠졌다는 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문제였고 후반기에 강력한 경쟁자 이상호 선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또 경쟁 체제로 정말 트윈스의 2루수를 누가 차지할지 한번 또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가할 선수는 또 대체 불가 선수죠. 유강남 선수입니다. 69경기 일단은 타율이 2할 5푼 3리고요. OPS는 0.688. 56개 안타, 5홈런 36타점을 기록 중입니다. 타격에서도 유강남 선수가 초반에 LG 트윈스의 시즌 첫 홈런, 말롬런으로 장식을 하면서 올해는 역시 유강남이 또 김재성이라는 좋은 백업도 있으니까 좀더 관리를 받으면서 두 자릿수 홈런 때리고 이렇게 좀더 좋은 시즌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좀 쉽지가 않은 공격에서의 모습이고 하지만 수비로는 뭐 나무랄 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도루 저지도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블로킹도 포수 패스트볼이 7개로 리그에서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포수는 기본적으로 실점을 억제해줘야 되는 투수의 공을 받는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유강남 선수의 히든 스탯인 포수 출장 시 투수 평균 실점이 3.8점밖에 안 된다는 점, 리그 1위라는 점은 정말 이거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떤 포수도 유강남보다 실점을 적게 내준 포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유강남 선수가 클러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율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지표들은 평균보다 떨어지지만, 2사 득점권에서 OPS가 0.898이고요. 득점권에서도 OPS가 0.832입니다. 후반기에는 브레이크로 체력도 관리가 되는 만큼, 후반기에 타격 성적, 수비 성적 모두 좀더 향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강남 선수는 C 플러스를 부여를 했습니다. 플러스가 붙은 이유는 수비적인, 네, 팀 평균 자책점 1위 숨은 공신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붙였고요. 자, 유강남 선수 후반기에는 5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에 도전을 합니다. 유강남이 전반기에 홈런 5개, 이거는 살짝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가 후반기에는 홈런을 좀더 때려서 여름에 또한 8월쯤 되면 유강남 살아나는 거 아시죠? 네, 살아나서 몰아치기 능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도 이제 소개할 선수가 대체불가 선수네요. 오지환 선수인데요. 66경기 타율이 2할 3푼 7리, 그리고 3할 3푼 2리의 출루율, 장타율은 3할 5푼 2리였습니다. 유강남 선수와 스탯이 좀 비슷하죠? 5홈런에 33타점. 자, 유강남 선수와 더불어서 오지환 선수도 수비 쪽에서는 정말 LG 트윈스 투수들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선수입니다. 평균 대비 수비 승리 기여 리그 단연 1위고요.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본래 삼진 비율이 왜올 시즌에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선이 되고 있어요. 31볼넷 42삼진으로 오지환 선수가 세 자릿수 삼진을 기록했던 시즌이 정말 많습니다만 올 시즌에 이대로 가면은 61볼넷 83삼진 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5월 5일에 그 김수진 어린이의 이름을 또 새기고 나왔던 어린이날 경기가 좀 기억이 나는데 오지환 선수가 중단되기 전까지 또 홈런도 좀 때리고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5번 타순에서.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 또 대표팀에 가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지환 선수의 선수 평점은 B입니다. 좋은 활약. 역시 오지환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분명히 공수 양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초반에 부진했지만 점점 더 성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지난해도 후반기에 잘해서 3할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공격, 수비에서 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풀타임 한 자릿수 실책 만들기에 도전을 합니다. 네, 오지환 선수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선수는 구본혁 선수입니다. 구본혁 선수도 내야 유틸리티 백업으로서 62경기에 출장을 했는데요. 자, 0.410의 OPS. 타격 성적은 솔직히 뭐, 네, 기대를 많이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네, 저도 뭐, 타격에서는 네, 군대 갔다 와서 해줘도 되니까, 네,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 지금 140이닝을 대수비로 소화를 했는데 주로 실책이 없습니다. 2루, 3루, 유격수 모두 고르게 소화를 했는데도 실책이 하나도 없다는 점. 이 정도는 돼야 1군 엔트리의 수비 백업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스타팅으로 나왔을 때도 5월 21일 그 경기에서는 뭐 2루타도 기록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구본혁 선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구본혁 선수가 상무에 가면은 타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향상이 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선수 평가 및 후반기 기대치입니다. 일단 선수 평점은 C고요. 백업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실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전반기 막판에 왜 저는 이 선수가 퓨처스에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돌아와줬으면 좋겠고, 상무 입대 기반을 좀 다져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기 출장은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더 좋은 모습 보이면 상무에 갈때 아무래도 더 유리할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무에 가기 위한 준비를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